저희가 지금 태국 가려고 짐이 이렇게 한가득합니다. 이게 짐이 제일 많고 저에게 짐이 제일 적어요. 저희는 6시 비행기입니다. 1시 정도에 출발해가지고 라운지 갔다가 면세점에서 챙길 거 챙기고 그리고 비행기 탈 예정입니다. 이거는 국내에 두고 갈 수 있는 가방 하나 챙겼습니다. 이 가방 안에는 애기 용품밖에 없어요. 저희 건 없습니다. 저희 인천공항 단기 주차장에 와서 짐 보세요. 이게 새 식구가 왔는데 짐이 엄청 많습니다. 너무 많아, 캐리어가. 비즈니스 수업을 예약해가지고 일로 갑니다. 체크인이 될지 모르겠어요. 비즈니스 이거 수업을 붙인 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바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저기 있네. 저희는 우리은행 가서 환전하러 갑니다. 짐을 다 맡기니까 진짜 편하네. 저희는 수속 마치고 지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면세점 구매했던 거 찾고 그리고 라운지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붙일 수도 있나? 보니까 여기 이렇게 붙어 있던데 아까 좀. 여기 맞아? 애기 때문에 지금 라운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자, 마티나 라운지 골드 라운지입니다. 음식은 근데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공간이 이렇게 좀 넓은 거 빼고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칼 라운지로 왔습니다. 저희 탑승구가 257번입니다. 쭉 가고 있어요. 자네. 이게 애기가 자는 침대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태국에 오면 패스트트랙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뺏기는데 결국에는 앞으로 쭉 가래요. 이거 태워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태워주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시간은 12시 넘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면 1시 정도 될 것 같아요.
เนื่องจากมีสัมภาระที่คล้ายกันจำนวนมากกรุณาตรวจสอบชิมิโนมา공항이생각보다 깨끗하고 좋습니다. 공항도 전부 다 시원한 건 아니에요.